안녕하세요, 도철입니다. 오늘은요, 6월 16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주일 넘게 운행을 안 했더니 감이 떨어졌습니다. 감을 살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30분이고요. 과연 몇 개나 탈수 있을까요? 예, 그럼 형님들, 저는 콜 대기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불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뿅. 형님들, 카카오톡에서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정렬 옵션, 이거 없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네요. 근거리 순, 높은 요금 순, 운행 시간 짧은 순, 최신 순, 최신순. 뭐,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나 봅니다. 야, 이 씨발. 아이고, 욕하면 안 되지. 65분 운행에 36,000원 짜져주시고요. 예. 이런 정렬 옵션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뭐야, 이거. 예약콜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약콜, 이건 뭐냐? 골 때리는 시스템이 생겼군요. 그런 거나 올리지 말고요. 다른 거, 뭐시냐. 점수나 올려주세요. 형님들. 카카오톡 형님들. 아무튼 이두 가지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형님들. 야, 이거 일주일 만에 나왔더니 이렇게 변화가 있구만. 역시 이 세상은 하루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요. 우리 모두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 적응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요, 형님들. 자, 이거는 개 양아치 콜인 것 같습니다. 양평동에서 창동을 들렸다가 의정부 장암동을 가는데 65분이 걸리고요. 카드 확정 요금이 36,000원, 야, 이 새끼. 일단 저는 대기해 보겠습니다요. 형님들, 그럼 뿅. 요 정렬 옵션 요거 새로 생겼고 요거 예전에는 계속 여기서 한 번씩 눌러줬어야 되는데 바뀌었군요. 편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뿅. 현재 시간은 9시 53분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냥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콜을 하나 잡고 퇴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침부터 조그만 사무실에서 창작의 고통 속에 시달렸었거든요. 이거 두통이 심합니다, 이거. 나집 가는 콜이나 하나 잡고서 가야 되겠습니다, 형님들. 불금이니까 우리 형님들에게 뒤를 맡기겠습니다. 그럼 콜을 잡을 때까지 다시 잠시만 뿅. 아, 저 집에 누가 살까요? 어머나, 어머나, 시상해, 시상해. 서초구 잠원동 가는 꼴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를 갔다 와야지요. 형님들, 간만에 남의 차 운전해 보겠습니다. 뿅! 와우. 안녕. 난널 처음 본다. 너도 날 처음 보겠니? 야, 인사 좀 하자. 쟤는 뭐지?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안녕. 여기서 잠시 대기하랍니다용. 허허이. 예. 시동 보시면 됩니다. 예. 충전기 쓰시면 되고요. 아, 예. 뒤 된 건가?
이게 천천히 올라가지. 출차가 제일 위험해가지고. 건물이 좁더라고요. 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영수증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게 왜 이래? 난 너 TV 터야 지금. 사업이 잘 되신 거 같아요. 차가 좋으니까 직업을 잘 바꿨죠. 아, 디자인도 좋은데 네. 지금 아직까지 그 설계하는 친구들 보면 아, 네. 잘 된 사람들은 되게 잘 됐는데 힘든 친구들도 아직 많아요. 아, 사장님은 되게 잘 된 케이스이신가 봐요. 운이 좋았죠. 아, 저는 운이 없어가지고. 저도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계속 고생만 하다가 근데 차 이거 뭐예요? 차 되게 좋은데요? 아 이거 X5. 아 이게 X5예요? 아 X5는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X4랑 X6는 타봤는데 네. 6랑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요 다른데요. 네 6는 좀 작고 이 차는 좀 크고 무겁고 좋은데요. 탱크 같아요, 탱크. 네. 원래 건설에서 다닐 때 막 계속 현장에서 막 새벽에 나갔다가. 네. 지하주차장 내려가는데만 내려가 주시고요. 차가 나오는 건가? 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그냥 진짜 해드릴게요. 5분 차예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네. 밑으로 내려가세요. 네.
하시면 제가 주차를 하고. 네? 아니요, 해드릴게요. 선생님은 저 앞에 계단 있거든요. 네. 저기로 올라가시면 그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어디서 주차하시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 여기 많은 것 같은데. 가서, 그럼 가셔서. 네. 저쪽에다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 앞에다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앞에요? 여기요. 아, 여기요? 네. 네. 들어가기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릴까요? 네, 괜찮습니다. 예. 예,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쪽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후, 와, 일주일 만에 했더니 긴장이 돼버려. 와, 이게 일주일 만에 하니까 긴장이 돼버리네요. 역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일단 일출 완입니다요. 8일 만에 운전을 했더니만 그것도 BMW X5 정말 얼탔습니다. 이거 뭐 이 상황에서 콜도 없고 그냥 집으로 가겠습니다. 어우 씨, 사고 날 것 같아. 어우, 느낌 안 좋아.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형님들, 저는 9호선 고속터미널에서, 아니 고속터미널역 9호선을 타고 가보겠습니다. 어우 씨, X5 얼탔어. 그럼 다시 뿅. 열차는 다시 시작합니다.
마곤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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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곤나루